현재 폐암 진단은 대부분 병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uto Antibody Signatures Discovered by Huprot Protein Microarray to Enhance the Diagnosis of Lung Cancer 라는 제목의 인간 프로테엄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폐암 진단의 혁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폐암과 양성폐 결절을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가 항체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인간 단백질 칩을 활용하여 폐암 환자, 정상 대조군, 그리고 양성폐 결절 환자의 혈청에서 자가 항체를 프로파일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암과 관련된 10가지 자가 항체를 확인하였고, 이 항체들을 포함하는 진단 모델은 탁월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자가 항체 서명은 AFP 검사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폐암의 조기 진단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폐암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을 제공하며, 향후 이 자가 항체의 임상적 유효성을 더욱 확립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와 같은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질병 특이적 자가 항체 바이오마커 발굴에는 약 2주의 시간이면 충분하며,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